진리의 새벽을 열어서 현전 면목을 보이니 이르른 하늘의 공덕을 빛내고 산과 들은 초록등을 밝혀 법궤를 장엄합니다. 곳곳에서 현모한 기틀을 갖추니가 신령스러운 빛을 놓으니 이르는 곳마다 굴레에서 벗어나는 도탈의 문이 열리고 무명 중생도 비로소 보고 듣는 기틀을 얻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시방 법계 문을 다 열어놓고 찾아보아도 부처님 계시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제처처 직이유불인데 어디에 계시는지 있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생멸이 없고 거래가 없이 법계에 충만하여 꽃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은현자제하여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사랑과 자비로 그 모습을 놔두고 적정삼매에 들 때는 자취를 감추옵니다. 부처님은 구세의 덕과 자비를 갖추고 있어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구세 대비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대비는 베풀수록 구제의 덕화는 더욱 넓어지고 나눌수록 중생을 요익해 하는 이타적 덕행은 깊어집니다. 비록 중생이 무명을 지니고 있지만 무명은 도를 이루는 바탕이요 번뇌는 살아있는 부처를 이루는 살림살이입니다. 빈녀는 본분 겸추로 막혀있던 관문을 열어 중생의 가슴에 천지를 밝히는 비원을 비원의 등을 밝히듯이 불자 여러분도 삼독 속에 갇혀 자기를 잃고 본래부터 지닌 열애의 특성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성파. 종정계약께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내려주셨습니다. 종정계약의 법어를 받들어 모든 인류가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